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을 읽으실 때 구약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 오순절이냐? 사순절에도 오시면 안 되냐? 삼순절은 없냐? 일순절은 5니까 1, 2, 3, 4가 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오순절에 오셨냐? 안식일의 개념에서 온 겁니다.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이 있죠, 또. 안식년은 몇 년입니까? 일곱째 년. 네. 여섯째 년까지 쉬고 일곱째 년. 거꾸로죠, 그죠? 자, 그러면 7년 곱하기 7년은 무슨 년이라고 그럽니까? 주블리. 한국말로 뭐죠?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 기쁜 년이에요. 슬픈 년은 없나 보죠?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희년에 대한 설명이죠. 25장 전체가 그래요. 25장 8절부터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8절부터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낳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희년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계속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았든지 어쨌든지 빌려줬든지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계속되어 끝까지 39절로 한번 가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야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죄 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무조건 샀든지 팔았든지 빌렸든지 꾸었든지 원주인에게 돌려주려는 그러한 분부입니다. 우리 지금 성령시대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고리대금업자가 50년이 됐다고 다 풀어주고 돌려주나요? 크레딧카드 회사가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값없이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그 뜻이죠.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내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부터 오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며 베풀며 아낌없이 줄 때 그 지경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그저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도구죠. 하나님의 의도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상징이 일부분 성취된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지체를 모로 주지 말라 그러죠. 모로 쓰지 말고 모로 써라. 웨폰, 병기, 무슨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로 쓰라고 그러는데 불의의 병기로는 쓰지 마라 이거죠.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죄의 종 상태에서 구해내시고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성령이 제일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의 데피니션이 뭔가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거룩. 뭐가 거룩이에요? 세러팔. 그건 원어의 뜻이죠. 세러팔. 세러팔트가 됩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그거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시키겠다는 이유는 단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데 마지막 액션은 누가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죄 가운데서 그냥 서 있다면 성령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이 안식일 개념에서 나온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냥 2장에는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딱 한 말씀이에요. 자, 이 한마디에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예언의 상징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 그날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순절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영원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입고 자고 쉬는 것은 이미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해결이 아직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죄입니다. 죄의 상징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을 그냥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불구하고 싹 쓸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걸 읽으면